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가시고 지금 세 분만 있으시면서 강의를 듣게끔 되는데 오늘이 농지 강의의 마지막 4회차죠. 4회차입니다. 2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보면 1번에 더 부당한 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심사 요령 이렇게 돼 있죠. 249, 25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신청을 하면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요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 보시게 되면,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 2조 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저기, 아까도 봤던,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했을 때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써서, 농지증을 발급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거 보면, 두 번째는, 신청 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냐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보면, 도시계획주 안, 주거지역,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누구의 농지취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냐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요렇게 그 농지취득 자격증에다가 적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청인이 농지 취득 원인이 자격증을 발급했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취득 원인이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밭을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했지 않습니까? 상속을 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으로 물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왜? 신청인이 농지 취득 원인인 자격증을 발급자 않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갖고, 취득 원인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냐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갖고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평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보면. 자, 4번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성질 변경에 따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게 몇 페이지죠? 251페이지네. 이거 보시게 되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대리 해갖고, 여기 보면 매각 대상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얘기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농지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여기 보면 전 답으로 돼 있잖아요. 전 답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8,100만 원씩에서 그러니까 3,3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다?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거 이 농지 쪽에서 전혀 걱정을 안 했던 물건입니다. 정식으로 건물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농치증을 띄러 갔더니 농치증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농치증을 안 해주는데 이게 건물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리고 건물이 등기부등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뭐 건축물 관리장 띄우라 그러더니 뭐 없으면 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건축물 관리장 뛰러 갔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농지증을 뛰러 가서 이거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는 거를 해달라고 했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갖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그 연못에 가서 이 번지수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달라고 신청했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걸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수강생한테다가 얘기를 했죠. 알았으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고 오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그 다음날 이게 여기 때 등기부 등본하고 다 준비해갖고 제가 이 논산 여기 뭐 직접 갔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띄러 갔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이거 반려증 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탁 띄워보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갖고 오십시오. 딱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건축물 관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못 띄워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했죠.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 갖고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순서가.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이 건물이 뭐가 건물이고 한 건물이 아니라 여기서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쪽을 받았었다는 얘기니까 뭐가 건물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건축물 관리자를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면은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 공무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돼서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자를 어떻게 한다? 누락시키게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이 없이 등기부등본이 안 만들어져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식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 허가증에는 누구누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증에 누구누구라고 돼 있는 그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 강제로 어떤다? 경매 기입 등기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경매를 같이 집어넣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도 가장 얘기는 건축 허가를 전적으로 받아서 건축 그 허가서에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따라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그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니까, 가서, 1988년 이전에 있는 항공사진을 하나 있으면은, 가져오면은, 그거를 양성화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 농지법에 보면은, 1988년 이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해준다. 이것이 있어요. 농지법에 의했을 때.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이. 근데 나는 사실 이거는 양성화가 아니고, 양성화하면 건축물 관리자에 만들어지고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는데, 그거 한번 해갖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길래 항공사진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을 그걸 갖다 줬더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긴 해주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발려증이 아니라 미발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하께서 제출하신 농지취득자격신청을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이 불과하여 아래와 같이 미발급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잘못 했듯이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반려한다고 하자고 뭐라고 그랬죠? 미발급이라고 하지 안 해주는 거, 미발급. 밀발급이 미발급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다 그대로 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미발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민원인 출입에 관할 법을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발급 처분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완전히 보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놓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한다 그러면은 반려증이 하게끔 되면 그냥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등기 이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발급이라고 얘기해놓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어떤다? 미발급에 대해 이의신청이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다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이 경매 사건에 뭘 했냐면, 불허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현장 답사를 몇 번을 가고, 그 다음에 농지증까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얘기를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미발급이라는 것이 행위지만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다 했는데 제출하니까 불허가를 냈고, 대신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강력 항의를 했죠. 왜 이거를 저기 막 불허가를 내느냐? 제가 즉시 항고도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사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경매에서 이 불허가를 낸 사건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경매가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필요 없이 경매를 올려야지 되는,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그 경매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그 농지의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할 때에, 아까 미발급 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이러한 것을 농지점을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해놨으면 왜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불허가를 낸다는 얘기는 마땅치 않지 않냐 하고 해갖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봐야 또 경매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전답이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나 불허가를 낸 겁니다. 그래갖고 재경매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 사건 번호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를 내놓고 우리 입찰보증금 돌려주고 이렇게 처음부터 경매가 잘못 진행되어 있을 때는 신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잘못으로 불허가 났을 때는 뭐 그러니까 30%든지 40% 떨어졌을 때 가격을 그대로 시작을 하고 경매 자체를 잘못 진행을 했을 때는 신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신권으로 새로 오는 것도 한 1년이 걸렸고 그리고 다시 신권으로 새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진행됐던 이런 건입니다.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냈죠. 결국은 우리가 그 즉시 항고를 했는데 이 사건 보류의 2차 매각 불허가 결정 처분을 어떤가 인가한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에서 결국은 애만 많이 쓰고 그 낙찰은 받지 못하고 그 항공사진까지 띄었고 제가 논산까지 찾아갔고 이의신청도 하고 항소도 하고 여러 개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로 해서 담당의 진행을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발급하고 만료하고 의미가 상당히 다 원칙적으로 다르죠. 미발급은 해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또 반려증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반려를 해야 되는데. 반려를 해야 되는데 미발급으로 해놓고 또 이걸 가지고 그 법원에서 불허가를 내면서 입찰 보증금은 돌려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낙찰 받은 걸 왜 하냐 했더니 농취증이 필요 없는 농지인데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한 것 자체가 경매가 불합리하게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다?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발열을 했으면 이게 아니 그렇지 않고 발열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진행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서는 그렇게 발열을 했다 했어도 그냥 그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걸 트집을 잡아서 경매를 어떤데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보게끔 되면 그 설명 농지증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자체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갔더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리합니다 해서 발리증을 갖다 주고 그대로 낙찰 받는 것도 그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 사건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쩐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 진행된 거니까 다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사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제가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는 생각지 못한 희한한 사건인 거예요,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명확이다. 토지 건물 지분 명확. 저는 또 토지와 건물 지분 명확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농취증을 가지고는. 왜? 건물이 있고 토지 건물 지분 명확에는 건물을 정식으로 지었다는 뜻 아닙니까? 건물을 정식으로 지었다는 뜻인데 토지 건물 지분 명확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농취증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추천을 했고 이거를 이제 저기 뭐야 낙찰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 집 이게 청구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 경매거든요. 강제 경매에 6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낙찰만 받으면은 취하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600만 원 때문에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5100만 원 낙찰 받았잖아요. 5100만 원 우리 주고 사겠습니까? 600만원을 가지고 합의를 보고 따로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갖고, 농지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러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 땅, 요 땅입니다. 100땅. 요거 100번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면적이 2,457제곱미터고 지붕이 답이죠. 답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은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 합법적인 집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쪽이에요.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아까 지분 매각이고, 나머지 이 토지도 어떤다? 지분 매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 뭐, 여기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지었으면은, 요만큼 땅은 사실상 지목이 대지잖아요? 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가 대지라는 것을 갖다가 분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분할을 안 해놓은 거야.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서 이 건축물 관리장 있죠, 여기요? 그렇죠?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여기 몇 제곱미터로 돼 있죠? 660제곱미터 돼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땅 중에서 이땅 중에서 660제곱미터만큼만은 여기 660제곱만큼만은 사실상 대지고 나머지는 전이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분할을 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제가 그 여쭐 것은 건축물 관리장만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연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면 번지수는 같은데 660제곱미터만이라고 나와 있죠. 660제곱미터에 대한 건축물 관리장에. 그렇죠? 여기 66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긴 있는데 면적을 정해놓지 않고 그 번지수로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그 번지 전체가 사실상 대지인 거고, 지금은 경우에는 이번 건축물 관리장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 잘라야지 되는, 잘라서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지목 그대로 있고 660제곱미터만 대지인 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대지 면적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잖아요. 지분으로. 지분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담당자가, 자, 보십시오. 담당자가 이렇게 있나요? 보면.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행위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할 수가 없음. 이렇게 만들었죠. 또그 밑에 미발급 사유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농림수산업의 이거 신청 대상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현 수자인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행위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이용행위가 불가능한 부분은 농지 취급할 수 없어.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좀 일을 이상하게 농취증을 띄워준다고 그러길래 이거를 농취증을 띄워서 받은 걸 갖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건축물 관리자의 660제곱미터는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는 농지증을 띄워줄 수 있는 거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에는 반려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호가 건물 증계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15분의 2 지분이라는 것이 크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지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용히 생각해. 15분의 2인데, 15분의 2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을 받았는데, 내가 땅 전체가 어느 부분이라도 15분의 2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곳을 받았다 그러면은 농지증 해주면 되는 거고, 건물이 있는 쪽에 농지를 내가 15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다는지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아까 이 15분의 2가 지금 약 6천만 원인가 얼마에서 시작이 됐죠? 그럼 원 가격이 7,600이면 6배면 6, 7, 40이 이 전부 다가 약 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4억 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600만 원의 강제 경매 때문에, 여기 보면 600만 원의 강제 경매 때문에 이 경매를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식이 안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는 얘기냐면, 이거 농지법상 농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 지정을 안 해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버텨라. 제가 보기엔 그러한 내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 지정을 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담당, 농지과 담당의 그 앞에 젊은 애가 있는데 지가 나서갖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담당을 갔죠. 갔더니 걔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 진짜 안 된다고? 그걸 내가 들고, 그, 양주시체 2층에, 이제, 그, 뭐야, 감사권가? 이제, 먼저 번에 한 번, 그 안성에서 감사과 가갖고, 해결하는 걸 알아갖고, 2층에 이제 감사과를 가갖고,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랬더니, 통화했더니, 그, 농지과 담당 부르더라고요. 부르고 농지청을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길래 내가 좀 얘기했죠. 15분의 2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15분의 2를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집이 있는 쪽도 있고 집이 없는 쪽도 15분의 2를 가질 수 있다. 15분의 2의 지분이 있는 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지분이 없는 쪽에 15분의 2를 가졌다 해도 합법적인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농지적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그 안 해준다는 사람 말고 책임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관 하고 다 듣더니 내가 그 이의신청을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 듣더니 알겠습니다. 내려가십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자, 그래갖고, 다시 한 것이, 다시 고쳐서 받은 것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을 신청한 토지에는 건축물 대정상 주택이 있어 지목이 대지로 미변경한 상임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660m 제곱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그럼 이는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0조 농지법의 예규 농지지목심사 요령 규정에 의거 신청인 김경수가 농지취득자를 신청 농지에는 건축물 대상상 주택이 등재가 있어 허가자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전체 면적 중 주택 허가를 받은 66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을 어떤다? 알려드립니다. 아, 진짜, 이거까지 하는데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아, 그런가 보다 쉽게 하지만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뺏겼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저런 경우도 있었고 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요새도 또 새로운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책 말고 다음번 농지 책을 썼을 때 또 희한한 그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이 또 나올 텐데 이때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쩐다?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이제 허가가 나면은 잔금을 내려고 하려고 제가 이 이제 집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것 같길래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이 집에 그 토지를 15분의 2를 그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근데 아직 잔금 내기 전이죠. 연락 바랍니다. 했더니 그날 저녁에 당신이 이런 것을 우리 집에 써놓고 가서 우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다가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래가지고 된다? 그거 했는데 당신 이제 그 우리 엄마를 놀래게 한 그걸로 된다? 고소를 하겠다.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어느 어느 중개사무소인데 그럼 당신 지분을 얼마에 팔겠느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6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주 감정이 그 격하게 대립이 돼 있어서 아예 그냥 걔네들하고 상대를 안 하고 하게끔 되면 그럼 내가 만일 등이 받을 것이 6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으면은 6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가고 법원에서 배당으로 가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가지고 된다? 갚아서 취하를 시켜도 되지만은 그 장부 경매 그대로 진행시켜서 더 이상 다른 빚이 없으니까 600만 원 빼고 나머지 배당으로 받아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준일 씨 이해가 가요?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면 아까 논산시 연무급도 그렇고 여기 것도 그렇고 그 경매를 당하는 사람과 경매를 진행하는 공무원과 조금 아는 사이가 있어서 가능한 한 경매를 진행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경매를 진행시켰다가 낙찰을 받으면은 농지법상 문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해갖고 이것도 또 다시 어떤다? 불허가를 또 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러나? 본때 받은 농지증 위반 서행 갖다가 농지증 발급해주고 660원 아닙니다. 그걸 받았었는가? 그것이 받은 거를 위반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지증을 받고 660원 사실상 문제 아니고 그것도 안 된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기엔 그런데 네. 여기는 어떻게든지 농지증을 안 해주고 싶은데 회의에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이를 달지 못할 문구를 만들어서 그냥 해줘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들었다? 불허가 시켜버리는 거야.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기대 부동산은 농지이고 2015년 12월 3일자 양주시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되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매각 공고되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주시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반려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매각 기일 공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을 중간같이 판결한다. 이거는 보면은 2160제곱미터 중에서 66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를 제출해야 된다고 한 것이 절대로 내가 보면 경매 진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까의 그 논산권은 그 하나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잘못이다 이런 얘기야. 그거 뭐 불허가를 냈으니까 어쩔 수가 없대. 여기는
자, 보면 전부 다가 2160제곱미터죠? 그 중에서 660제곱미터는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데 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6분의 2라면은 보면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66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고 66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고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것이 맞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농지법상 농지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진행됐다 하는 것은 나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불어가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즉시 항고했죠.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도 즉시 항고를 했는데, 결론으로는 뭐 항고했어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매 진행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매 진행이 잘못됐다고 해갖고, 처음부터 재경매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경매가 새로 나오는데, 한 1년 후에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담당자들이 이 경매를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은 불허가가 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가 나지 않고 반려증이나 미발급이나 뭘로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만 가면 반려가 했든지 미발급 했든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 했으면은 이것 자체가 뭐 그 불허가 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이번에도 그 우리 이제 이종희 씨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영광군 북동포에 있는 것을 우리 수강생이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집이 그 두 필지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한 필지 앞에 두 필지 위에 두 필지 위에 같이 앉아 있는 건데. 한 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대지로 되어 있는 몇 번지 외 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한 필지라고 되어 있고 그 전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뭐야 그 번지 수는 없어.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 215-3 외 한 필지 그런 건축물 관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땅을 전부 다를 위 두 땅과 이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밑에 땅은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지를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합법적인 건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수강생이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들을 해주겠다 그랬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거를 각서를 쓰고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집이 아주 상당히 좋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허물어야 돼, 안 허물어야 돼? 예? 아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번에 이거 농림축산부 식품부 그 농지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답변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답변을 왔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을 진 경우에는 그는 농취증을 받아야 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니,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니, 그걸 판단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이 건물이 정식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면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처리했다고 봐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금 아까도 보면 620년 건축물 관리자료 보면은 그 660제곱미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는데 그것도 보게 근데 그 건축물 관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몇 제곱미터라는 건안 나오고 215-1번지 외에만 나와 있다. 그럼 그것이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있으면 농지증을 발급해 줄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정확하게 판단해 줘서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고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무원 편들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있었을 때의 그 농지 담당자는 올바르게 답변을 하는데 이 담당자는 너무 그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요책 다음에 할때그 답변서가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거 보면 일반인들이 봐도 야, 그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이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 담당 공무원인 편을 들어서 답변하는 경우에다 뭐 어저께도 뭐 깜짝 놀랐어요. 이종일 씨 거는 답변 아직도 못 하고 있어. 재무통 있는데 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해갖고 또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양성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나요? 어떤 걸? 아까 말씀하신 거기 주필집이 아니, 그건 양성은 아니고 이미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것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아니죠. 양성화라는 얘기는 무허가로 져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을 건축물 관리장이 만든다는 게 양성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양상화가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보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에다가 지었는데 건물에 한 필지에다가 지었는데 측량을 잘못해서 뭐 했든지 한뭐 50대인지 1m가 된다? 남의 땅에 전에다가 침범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때 왜 전에 침범을 했길래 전에 침범한 것을 원상복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두 필지 완전히 가운데에 집이 앉아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몇 번지 외한 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번지 외라는 한 필지는 거기 건물이 갖고 있는 두 필지다 보니까 두 필지 위에 있는 건물 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몇 번지하고 몇 번지 두 개를 다 적지 않았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와. 야, 뭐 어떻게 이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됐어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 매각 제외예요. 근데 가서 보게끔 되면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죠. 오토바이도 있고 건물이 있죠. 근데 건물 매각 제외예요. 건축물 관장이 없어요. 네? 건축물 관장이 없으니까 되겠지. 건축물 관장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를 진행하면서 이 땅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경매 진행 자체가. 이거 다시 말하면 경매를 진행할 때에 특별 매각 조건에 이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그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니 이 사건 번호를 갖고 찾아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수강생에게 낙찰을 뭐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게. 9600까지 시작해갖고 470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4700까지 떨어져가지고 6790만원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다? 등기 이전을 기양 해온 겁니다,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은 낙찰 받기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으려면 농지증 없이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팔으려면 반드시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일반 매매인 경우에 이 땅은 이것을 저기 뭐야 대지로 바꾸기 전에는 안 해줬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여기, 그, 대신면에 갔거든요? 그렇게 보고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여주시청에 갔어요. 여주시청에 가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니, 부준이, 이거 지목이 전인데, 어떻게 이게 낙찰을 받았습니까? 이 파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물이 작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 하지 않고, 양성화를 대신면에서 가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보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면을 갔습니다. 대신면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다가,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것 중에서 건축법 책 중에서 토지개발2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2에 이 사건을 가지고 건물을 양성화시켜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찰받기는 쉽지만은 낙찰받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특히 법원에서 경매할 때 니들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그럼 니들이 등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할 때 등지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처음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말하면 경매를 진행될 때 법원에서 여기 이제 여주시나에다가 이것은 그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합니다고 답변을 오면은 법원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경매를 진행시켜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 답변을 주면 지금처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조건이 없이 일반 경매를 집어넣는데 그 당시 담당자든지 누구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새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답변을 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디에도 여기에 보면은 그 근거를 찾아봐도 건축물 관리지장의 근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또 경매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팔으려니까 안 팔리는 거야.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팔으려니까 팔 수가 없잖아. 안 팔리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은 이것이 진주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조금 좌우고 좀 사이가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어서 제가 못했던 건데 뭐냐면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기 공인중개사도 몇 분들이 공투를 했어요. 그래서 논산에 있는 것도 공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산에 있는 것을 샀거든요. 이제 샀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내가 공인중개사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매매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가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가 나한테다가 문자가 왔어. 저희 그런 거 저기 뭐야 그 매매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왠가 봤더니 그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하고 달리 그 공인중개사가 그 어느 정도 그 보게끔 되면 뭐랄까 그 팔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간 수수료 말고 조금 더 업해갖고 하게끔 된 것을 이제 실거래가 하고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돈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소개시켜준 그 공인중개사가 아 그럼 난 거래를 안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왜냐면 진주에서 있는 분들도 공인중개사고 여기는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들끼리 지금 어떻게 좀 저기 뭐야 잘 협조를 하면 맞지 않냐 그거 뭐 한 3-4천만 원짜리 그때 4천-5천만 원짜리인데 그것이 한 50만 원이 더 가고 100만 원이 더 가고 들어가면 어떻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뭐냐면은 그 진주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내가 소개시켜서 팔았다 보니까 그 거기다가 나한테 마진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난 10원도 그런 거를 받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더니 나보고 문자가 왔는데 당신이나 좀 똑바로 잘하시오 이러더라고. 사실 이거 낙찰을 받았을 때 이거 1억 2천에 파는 걸로 내가 아는 서울 저기 여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어떤다? 몇천 왔어요. 보면은 계약하는 걸로 해서 몇 시까지 다 해놨어요. 해놨다가 내가 그리고 양성화 시키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내가 이제 그 어디야 공주공인중개사한테도 아 미안하다고는 사과를 하고 그럼 뭐 처리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 챙겨 안 하겠다 했더니 나중에 뭐 그냥 어떻게 해갖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 근데 내가 여기 여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서 아 나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는 손대겠다 그랬더니 그게 팔지를 못한 거야. 양성화 시키지도 못하고 팔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한 100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반 매물로 못 파는 거야. 저거는 절대로 못 팔아요. 양성화 시키기 전에는 못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들 해다가 경매로 다시 지우는 모양 같아요.
참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좀 걸려 있었던 거고,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조금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서는 팔아야 되고, 팔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보다 조금 더 받든지 말든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진이 얼마냐만 따지면 되고, 내 마진이 생긴다면 그 중간에 하는 공인중개사도 좀 더 가져라 가도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아끼고 하게끔 되는 사람은 경매를 해서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 매매를 해야 되지, 경매를 해서는 안 돼.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자, 10분만 쉬었다도 하겠습니다.